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네, 오늘 김희선 선배님하고 이렇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지창욱 씨 작품을 보고 아, 언젠가 한번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꼭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서 한 1시간 있어도 되고요. 네, 네, 선배님께서는 어떤 가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 사실 저 너무 제가 오늘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다 나왔어요. 엑소, 방탄소년단, 뭐, 빅스, 샤이니, 갓세븐, 세븐틴, 몬스타엑스, NCT. 어쩜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정말 네 영광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니 지창욱 씨는 오늘 그래도 대상 어떻게 예상이 좀 되세요? 제가 사실은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다가요 너무 궁금해서 살짝 보기는 했는데요. 네. 네. 정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발표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제31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 대상 대상은 선배님께서 제31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 대상 지창욱 씨가 발표했죠. 선배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31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 대상 축하드립니다. 엑소.